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 주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리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체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25절로 40절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권면. 앞서 결혼에 대하여 얘기했던 바울은 처녀와 과부에 관한 권면을 더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계명에 명시된 것이 아닌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무엇보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믿음에 입각해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니며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곧 다가올 주님의 때와 고난을 생각한다면 처녀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과부 역시 믿는 자와의 재혼은 자유롭게 해도 좋지만 그럼에도 그냥 지내는 것이 낫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조언을 더 나은 행동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주님의 말씀에 의한 것도 아니며 명령도 아닙니다. 또한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바울 개인의 의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문의 말씀은 모든 시대와 상황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근본적인 태도가 잘 드러나 있으며 우리는 이 점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35절에서 바울은 결혼 혹은 재혼하지 말라고 권하는 핵심적인 이유를 신앙의 유익을 위한 것, 주님을 흐트림 없이 섬기게 하려는 것에 더 찾습니다. 또한 세상 일보다 주의 일을 염려하며 자신의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임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주님의 때를 고대하며 오직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곧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만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께 중심을 드리며 날마다 깨어서 주님 앞에 합당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
주의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